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앞에서 보셨던 이런 어떤 영상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파이널 컷에서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는 보통 이제 요런 기법 이름이 뭐 풀 스크린 또는 뭐 풀 백 스크린 요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, 보통 이제 풀 들어가고 뭐 스크린 들어가면 보통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두 번의 영상 촬영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을 하나를 찍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면 자체를 촬영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화면 안에 나오는 기본 영상은 그냥 뭐 평소처럼 찍으시면 되고, 두 번째 이제 풀 백 돼가지고 화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내 얼굴로 확 돌아와야 이게 조금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,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다가 살짝 당겨가지고 뒤로 온 다음에 갑자기 확 돌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싹 보여주면 돼요. 이렇게 두 개를 일단 촬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촬영된 원본을 가지고 옵니다. 촬영된 원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면 되는데,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앞에 있는 클립하고 뒤에 있는 클립하고 이 화면이 이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. 확대를 좀 해놓고 할게요. 자,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어지려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야 돼요. 여기 연결 부위가 크기나 이런 게 좀 맞아야 되니까 트랜스폼 해가지고 조금 크기를 좀 맞춰 줄게요.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딱 거의 흡사하게 나오면 되거든요. 조금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완벽하게는 안 똑같아도 거의 흡사하게 나와줘야 이게 조금 그래도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, 이런 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첫 번째 클립하고 두 번째 클립에서 넘어갔을 때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딱 장면이나 이런 게 나와줘야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면은 뭐 될 것 같아요. 완벽하게 똑같으면 좋은데, 제가 지금 촬영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카메라하고 두 번째 카메라하고 촬영된 카메라가 달라가지고 지금 화각이 좀 안 맞습니다.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줘야 정상적으로 되는데, 제가 지금 그 이 튜토리얼을 찍으면서 두 개가 필요해가지고 서로 다른 카메라로 했지만 원래는 한 개로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요. 자, 아직 지금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색 보정이 안 된 상태예요. 원래는 색 보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. 자, 요렇게 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클립 같은 경우에 당겨서 살짝 요렇게 딱 멈춰주고 살짝 요렇게 멈춘 다음에 확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 딱 멈출 때까지 단축키 R을 눌러가지고 요만큼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스피드 램프를 걸어 줄게요. 2배속 해도 되고 4배속 해도 되는데, 저는 4배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4배속 하면은, 자, 오늘은 앞쪽에 살짝 끊기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조금 뺄게요. 오늘은 확 빨려 나오면서 오늘은 이렇게 딱 멈출 수 있도록 화면에서 이렇게 멈추고 다시 내 얼굴 보여줄 때까지 여기까지 탁 간 다음에 여기에도 스피드 램프를 걸어줍니다. 저는 4배속 걸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. 요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 요걸 2배속으로 바꿔줘도 괜찮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속도보다는 조금 빨리 스피드 램프를 걸어주는 게 조금 효과적이긴 합니다. 자, 오늘은
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영상 편집은 거의 이제 마무리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확 빨려 나왔다가 또 확 돌아갈 때 요 부분에 이런 어떤 사운드 디자인으로 효과음을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은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. 그럼 굉장히 시네마틱한 느낌이 나죠? 자, 오늘은 자, 요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완성본을 딱 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자, 요런 방식은 만드는 게 좀 귀찮아 가지고 두 번을 찍어야 되니까 이 화면 자체를 찍어야 되니까 요게 좀 귀찮아 가지고 그렇고 만드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클립하고 두 번째 클립하고 요게 연결만 자연스럽게 되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확 돌아가는 부분, 확 빨려 나오는 부분 스피드 램프 걸고 내 얼굴 보여주기 직전에 확 돌아갈 때 스피드 램프만 걸어주면은 끝이기 때문에 자, 오늘은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풀백 또는 풀백 스크린 효과였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